맛있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푸짐한 양에서부터 시선이 강탈. 찬찬히 들여다보니 바다를 머금은 신선한 해물과 쫄깃한 닭고기가 제대로 만났다. 오늘의 먹스타 해물 찐딱 되시겠습니다. 이야. 먹스타 찾았습니다. 먹스타 등장에 바빠진 손님들 해물 하나 집어 입속으로 시킹시킹. 아주 젓가락을 못 넣는구만. 아유 그렇게 맛있어요? 에? 아유 해물하고 이래 이 닭갈비하고 이래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어울리네. 맛도 이제 조화롭게 잘 되고 허벅지도 않고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해산물도 이렇게 비리지도 않고 너무 질이지도 않고 맛있어요. 입에 계속 찍고 있는데 과연 그 맛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먹피디 주방으로 출동! 사장님 계세요? 예. 예. 어느 분이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저도 사장입니다. 아니 두 분이서 어떻게 사장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제가 사장이고요. 우리 차세대 사장. 오, 닮으셨어요. 미래 사장입니다. 아드님이군요. 군 제대 후 2년 동안 함께 일하며 가업을 잇기로 결정했다는 아들. 하지만 아직 아들도 잘 모른다는 특급 비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데. 하하, 점점 더 궁금해지던 그때. 잠깐!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에? 가만 보자. 오라, 이 수많은 장독대는 다 뭐래요? 또 우리 약재 보관하는 보물창고입니다. 약재요? 예예예. 예, 예. 아 여기 약재가 있어요? 예예. 예, 단지 안에 약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건 숙지황입니다. 숙지황은 지황의 뿌리를 말린 약초인데요. 색이 엄청 까만 게 숙지라 해도 믿겠죠. 숙지황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숙지황은 보통 찜닭을 쓸 때 카라멜 소스를 많이 쓰는데 카라멜 소스를 대신할 수 있는 약재들이죠. 좋겠는데요. 산사입니다. 산사는 마치 작은 사과처럼 생겼다 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어떤 효능이 있나요? 고기 육질도 부드럽게 해주고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대추, 오갈피, 청궁 등 약 9가지의 약초들이 육수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야 정말 많기도 하다. 이 약초들을 큰 솥에 넣고 표고버섯, 생강 등 감칠맛, 책임질, 채소와 함께 1시간 동안 푹 우려내면 이야 정말 보약이 따로 없다, 보약이 따로 없어.